이 역사 왜곡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 법이야말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 친일 금지법에 걸리면 공직 취임을 못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현직들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현직들에게도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진숙 뭐 이런 사람들 다 적용이 되죠. 지금 김문수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5.18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쭉 넣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긴급 테러리스트는 이 법에 걸립니다. 이 법에 걸릴 것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만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요다 다이치우는 어떻게 되나요? 박정희는 파묘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연구의 영역이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연구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상의 영역인데 이 연구의 영역과 사상의 영역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인들 사이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면 처벌하겠다. 5.18을 왜곡하면 처벌하고 4.3을 왜곡하면 처벌하고 무슨 뭐 다 들어옵니다. 4.3 왜곡, 위안부를 왜곡하면 처벌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광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만, 전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종교재판이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처벌하고 유일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처벌하고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 처벌하고 이런 거죠. 그 종교재판소다. 현대판 금열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전부 공직에서 드러내겠다. 그 사상검정이 들어가는 거죠. 너도 쓰라. 쇠 종이에 써서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 믿느냐, 임시정부에 대해서 믿느냐,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말하자면 신앙 교리 문집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성경책을 옆에 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교보문고 이 사진입니다. 교보문고의 긴구책 사진인데 여기 지금 그 아랫단에 조그맣게 그 뭐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써놓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 써놓은 내용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써놓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써놓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책을 보고 김구의 찬양자들이 이 책은 불온한 책이니까 교보문고에서 팔지 말라고 그 교보서점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따구 책을 파냐 여기에. 교보문고에는 좌파책만 팔아야 되는데 김구를 왜 욕하는 이 책을 여기에다 파느냐 하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되진 않을 거예요.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면 항의를 하니까 교보문고에서 지금 여기 밑에 이제 해설을 써놓은 겁니다. 해설을 조그맣게 써붙여서 이 책이 마음에 안 들면 당국에 신고하거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런 데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지금 써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김구책 밑에다가 여러분 이 책이 마음에 안 들면 간행문윤리위원회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인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예 자기가 반대하는 것은 아예 깔지를 마라. 아예 나는 이거 못 보겠다. 깔지를 마라. 지금 민주당이 역사 왜곡 처벌법 만들어 가지고 내가 우리하고 역사관이 다르면 아예 금지시켜라 이런.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쪽팔리는 역사 왜곡 금지법을 얘기 드릴까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제가 이 얘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폴란드에서 폴란드는 원래 반나치 성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치에 반대하는 이 그래서 핀란드의 예드바브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예드바브네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인구의 절반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의 힘을 빌립니다. 독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탕궁 구덩이에 시체를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다 몰아넣고 죽여버립니다. 유대인 그 폴란드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덮어버리죠. 그 죽이는 그 주변을 이제 저 나치 군인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도망가면 나치 군인들이 이제 죽여주는 거.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거기에 구덩이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묻고 다 잊어먹었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양심적인 폴란드 사람들 중에 예드바브네 사건을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 유대인 학살은 우리 짓이었다. 독일군의 나치의 짓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짓이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법을 만들었어요. 예드바브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처벌하는 법입니다. 예드바브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처벌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저 4.3 명예훼손하면 처벌하고 5.18 명예훼손하면 처벌하고 하는 각종 처벌법의 원조인데 그런 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편법으로 아예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면 다 때려 죽이고 공직에서도 쫓아내겠다는 이 현대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 일방의 이데올로기를 요구하는 종교재판소 설립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